줌 인터넷의 상한가. 시가총액이 작아요, 사실. 근데 오늘 기준에 추가적으로 거래대금이 2천억을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장중 15%까지 확대. 거래대금 기준에서는, 거래량 기준에서는 4천만 주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만, 검증해야 될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다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어떤 부분?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가볍게 나올 수 있다. 위로 가볍게 나오면 좋은데 아랫방향으로 꺾여질 때 차익 실현 범위를 명확해야 되죠. 즉, 계당초 기준에서 노란 톡에 계셨다면은 편입의 기준. 이게 뭐, 5분봉의 기준이니까, 5분, 10분, 15분. 그 기간 동안에 노란 톡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접근 범위,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의 범위, 혹은 상한가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기준. 4천만 주 거래량 기준 잡으세요. 그런데 계좌초에 그 거래가 실립니다. 오늘도. 그러고 나서 15%까지 올라가고 꼬리 달고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에 거래가 둔화돼서 3천만 주로 마감이 되는. 그래도 2천억. 거래대금이요. 최상위 9위. 우리는 기준점을 명확히 잡아가요. 상한가에서도 50% 이상 차익 실현한다. 상한가 이탈 후에 마이너스 2%는 전량 차익 실현한다. 전거래일에 일단 전량 차익 실현이 됐어야 되는 게 옳고요. 전거래일에. 그리고 나머지 물량 일부를 가져가셨다, 상한가에서. 그렇다면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2, 3%. 15%까지 올라갔으니 거기서 꺾여질 때 전량 차익 실현. 그 기준의 설정 범위.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은. 내일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상승일 때 확인형의 요절하게 편입의 설정 범위가 월봉에서 잡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샛별형의 기준엔 거래가 없기 때문에 4대 천왕 캔들의 전제 조건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 4대 천왕 캔들에서 샛별형은 전제 조건에 안 들어옵니다. 무조건 그림 떴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윤정도의 교육 방식이에요. 아, 이거 뭐, 다른 데 가면은 다볼수 있는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상승 잉태 확인형의 월봉에 설정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요세 가지는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의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35년 주식해서, 또 여러분들께 23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 해드리고,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죠. 그걸 바탕으로 도서 12권을 쓰잖아요, 도서를. 지금 프로필 화면 촥 나가지 않습니까? 윤정도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거 아니야. 그 도서 12권을 바탕으로 해서 전 증권사, 우리나라 전 증권사의 임직원 교육 들어가서 교재로 사용하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2005년도, 17년 전에는 한국거래소, 지금의 KLX 초청받아서 그 당시 기준에 1500포인트에 대한 시장 지수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 윤정도의 교육 자료란 말이에요. 그냥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300년 이전에 혼마 문해이사가 만들어 놓을 때, 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만, 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의 기준은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그리고 1에서 3거래일의 기준을 세 가지를 나누어서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뭐 복습이니까. 1월 이후에 계속 해드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요 근처에 QR코드가 하나 탁 생성이 될 거예요. 지금 QR코드가 있네. 요쪽에. 찍고 들어오세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이거 재방송, 녹화방송 언제 찾아서 보실 거예요? 윤정두가 15시간짜리 주린이를 위한 기초 동영상 자료 중에서 2시간 분량, 캔들 2시간 분량을 선착순 100명께 딱 드립니다. 지금부터 요이 땅이에요. 들어오시자마자 교육의 힘, QR2 자료 주세요. 채팅 안 올리시면 광고쟁이로 판단해서 전부 다 내쫓아버립니다. 들어오자마자 교육의 힘, QR2 자료 주세요. 그거 안 올리시면 광고쟁이로 해서 내쫓아버립니다. 들어오셔서 선착순 100명 도서 자료 주세요. 도서 한권 통으로 드리고요. 동영상 자료 2시간짜리 드립니다. 그래서 요걸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요 전제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80년대 중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스티븐 니슨이 이걸 뿌려요. 캔들에 대해서 8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도서가 아마 직역본이 한 두세 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똑같아요. 그냥 요거 이렇게 해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뜨면 상승한다. 전제 조건도 없고, 전제 조건 정도는 아까 보여드린 요 정도, 요 정도. 요 내용은 없어요. 변동성에 관련된 내용도 없습니다.
변동성이 확실하게 설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일수의 기준이 잡혀야 되고, 바닥인식이 잡혀야 되고, 그 다음 보면 어디서 편입하냐. 이 편입에 대해서는 혼만 문화회사의 도서에도 또 스티브니슨의 도서에도 전혀 없어요. 시중에는요. 시중에 아예 없지. 이건 윤정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배우고 나가서 전문가 하시는 분들 또 스스로 매매하시는 분들 많아요. 편입의 기준은 어디? 여기를 넘길 때부터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 줌 인터넷 같은 경우도 여기를 넘길 때부터 들어갔으면 그 수익 범위,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를 다 여러분들이 오롯이 가져갈 수 있었죠. 내일장 당장 시뻘건 불기둥에 줌 인터넷처럼 상한가 가는 그런 종목 잡고 싶으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자료 주세요. 내일장 공략 주세요. 그렇게 돼야만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실까요? 자, 보시면 어때요? 줌 인터넷의 경우 5,000원대 초반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요? 7,000원대 중반까지 옵니다. 그럼 얼마예요? 그게 5,000원대 초반에서부터 7,000원대 중반이면은 대략 2,000원 수익이 났다 보면 그게 40% 이상이에요. 그게 40% 이상. 그게 40% 이상. 그 기준에 4대 천왕 캔들의 상승일 때 확인형에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전제 조건 충분히 맞아 떨어져 있고 편입의 기준 배우셨고 시중에는요. 그냥 상승일 때 확인형이 떴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새배령이 떴네. 그냥 거래량의 기준도 없고 변동성의 기준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일봉으로 못 들어가고 결국은 거래 터질 때 이때 들여다보는 거예요. 갭 상승 이후에 거래 터질 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캔들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노란톡에 들어와 계셔야 장중 내내 불기둥 마스터님이 장중 내내 자 거래 터졌습니다. 그 기준에서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죠. 그렇게. 아무데서나 이거 뭐 새배령인가 이 개념이 아니라 새벼령의 기준 4대 천왕 잡으려면 여기서 잡는 거고 방송에서는 4대 천왕 캔들의 기준을 잡아드리지만 실전에서는 거래량 거래대금도 봐야 되고 추세도 봐야 되고 매직 시그널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기준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24시간 내내 노란톡에 들어와 계셔야 여러분들께 불교등 마스터님이 교육해드리고 윤정도가 동영상 자료 올려드리고